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야천건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 수지에 있는 서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서원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더 이상의 대답은 기대하지 않고요. 자, 조용빈 변호사님. 예. 지금 우리가 야천건대 야구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렇죠. KBO의 실행위원으로서 그 선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고 도움을 예. 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야구로서. 예.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학생들이 일단 굉장히 많아서 놀랐고요.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클럽 활동 학교에서 뭐 정식 엘리트 야구부가 아니라 클럽 활동 즐기는 건 아주 불가능했는데. 불가능했죠. 예, 예. 아, 교장 선생님 이하 정말 클럽 담당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아주 훌륭한 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언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죠. 자, 예. 야천건대 다시 한번 뜻이 뭔가요? 야구하고 뭐 청소하고 뭐 그런 거지. 야구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앞으로 야천건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네. 장영민 씨가 네. 모자를 하나 쓰고 나오셨는데 네. 모자가 포니예요. 네. 이 네. 포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용빈 변호사님께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포니는 리틀 야구 비슷한 뭐 야구 단체죠. 그런데 포니 리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이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중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중계를 한 적이 있죠. 아, 주로 클럽 팀들을 모아서 클럽 팀 야구 대회를 하는데요. 청소년, 유소년 클럽 팀들.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순수한 정말 취미 베이스로 만든 팀들. 예. 그런 팀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리그입니다. 예. 이 리그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예.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미국 외에도 뭐 야구한 나라 대부분에서 포니 리그 참여한 팀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도 있죠? 아, 세계대회 있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 개최한 것이 바로 예, 세계대회였죠.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엘리트 야구를 하는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클럽 야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예. 솔직히 이렇게 클럽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한테 뭐 야구장을 개방해 준다거나 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용품을 편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야천건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학생들을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죠. 최초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야천건대의 취지. 취지. 저가 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야천건대라면 일단 이렇게 클럽 팀에 일단 성공적인 클럽 팀이 국내에 그래도 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팀을 일단 소개해 나감으로써 교육 관계자들한테 아 이런 클럽 팀 활동이 굉장히 뭐 애들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그렇죠. 되는구나 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팀 수를 점점 늘리고 사실 우리나라 클럽 팀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당장 야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교육자분들께서 아 이런 클럽 활동이 학생들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베이스를 저희가 만드는 게 있자는 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클럽 활동 말고 물론 방과 후 학교로 이렇게 학생들을 야구를 가르치고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을 이 따뜻한 볕 아래서 예. 야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프로야구의 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분 이 학생들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결국 커서 사회인 야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야구 저변은 갈수록 넓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네. 오늘 나와서 학생들한테 인터뷰도 해보고 네. 선생님 인터뷰도 해보고 네.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예. 오늘 한번 좀 취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한번 학생들 의견도 들어보고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천건대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시죠. 예. 자, 야천건대 화이팅! 화이팅!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서원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의 클럽 야구팀을 찾아 야남대 야천건대 팀이 출동했습니다. 클럽 야구팀으로 출발했지만 지난해 도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강팀입니다. 텅 빈 축구 골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와중에 도라 MC는 동네 바보형 놀이가 한창입니다. 이게 페이크가, 야 이게 페이크가, 너도 섞고 나도 섞고. 이게 중요하고, 야 형태야, 야 정태야, 너도 섞고 나도 섞고.
서원고 운동장 한 달에 한 번 있는 CA 시간입니다. 축구 대신 야구가 운동장을 점령한 흠칫하는 광경입니다.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고 체육교사 우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원고 야구부에 대해서? 네, 저희는 지금 창단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 주도로 시작됐다가 1년간은 아이들이 이제 지도교사 없이 주로 캐치볼을 하다가 제가 3년 전부터 아이들이 원해서 감독 겸 코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희 올해는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19명이고요. 2학년은 지금 10명으로 총 29명으로 지금 올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야구를 하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주말마다 야구를 하고 있고요. 또 동네에서 또 지역 형들하고도 야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거하고 직접 선수들을 가르치는 시간과 좀 다를 텐데 어떠세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좀 이런 게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사회인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장비적인 면이 야구라는 게 고가의 스포츠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용돈을 쪼개가지고 뭐 글러브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그런 게 가장 아쉽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또 학업 시간이 워낙 고등학교는 워낙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과 후 또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개발 활동을 통해서만 야구를 하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에 주로 캐치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야구를 이렇게 대하는 자세라든지 열정은 어떤가요? 열정만큼은 최고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열정에 플러스 되는 게 사실 이게 야구가 기술적인 면이 플러스 되면 아이들이 더 좋은데 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고 배운 대로만 친구들끼리 던지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면하고 그다음에 야구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룰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거 잘 모르고 오직 애들이 그냥 두 명이서 주고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야구 수준의 야구를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제가 알려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도 야구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노기영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가고 싶었기에 선생님을 잘 따르는 아이들입니다.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 폼나게 야구를 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아직은 많이 서툰 아이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비를 하나둘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청백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캐치볼도 재밌고 펑고받기도 재밌지만 역시 경기만큼 재미난 건 없습니다. 주장인 선배가 직접 선수들이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과연 어디에서 뛰게 될지 후배들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변호사님은 할리캠 야구학교에서 야구 스쿨이죠? 네. 야구학교에서 그 선수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보니까 어떠세요? 네. 실력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엘리트 야구부도 없는데 클럽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정도 한다는 거 자체가 아쉬운 점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기특하고요. 네. 대견할 정도로 야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걸 잘할까요? 예,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 자체가 항상 헝그리 정신 강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열악한 데에서 뭔가 좀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기
선수들이 네.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잘하고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조금씩 아쉬운 것도 있다면 네. 우리 이제 지금 조변사님께서 조금씩 네. 코칭 지도 그치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피처가 예. 투수가 지금 이제 몸을 풀면서 피칭을 하고 있는데 예. 한번 좀 보시면서 예. 지도를 좀 해주시죠. 어떠세요? 뭐 수지 박찬호로 알려져 있는 투수긴 한데 제가 뭐 얼마나 뭐 많이 가르치겠냐면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수정만 해도 또 야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인생을 바꿔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미국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리틀 야구 생활을 좀 했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예. 전형적인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고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이네요. 미국 스타일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아,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식으로 보기엔 조금 이상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그냥 밸런스 자기만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애들을 말하죠. 자기가 편한 예, 예. 교과서적인 폼은 아닐지언정 그렇죠. 자기한테 예, 예. 가장 이상적인 폼으로 던진다. 예, 예. 그렇죠. 예. 결국에 우리 프로그램이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그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어릴 때부터 예. 야구공을 만져보고 예. 야구를 해보고 하면서 예.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더 좀 예. 나은 기량으로 아, 그렇죠. 야구를 접하는 거죠. 이것도 굳이, 있어요. 예. 예. 이 친구들은 사실 뭐 성인처럼 이렇게 돈 내고 열심히 이제 성적을 위해서 야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구 재미를 느껴야 돼요. 야, 넌 32가지가 잘못됐어. 이러면 벌써 애들은 아니 딴 거 하지, 축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내 교실 수업하다가 그렇죠. CAC가 나와가지고 일단 예. 편하게 좀 땀 흘리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틀렸어 말했으면 솔직히 예. 흥미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있어도 일단 놔둬도 괜찮다. 그 정도로 예. 당장 어디를 건드려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죠. 예. 이제 본격적인 창백전에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파이팅이 넘칩니다. 과연 이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못내 아쉬웠을까요? 조영빈 변호사가 수지 박찬호의 투구폼에 약간의 조언을 더합니다. 딱 다리 올렸을 때 있잖아요. 다리 올리고서 예. 그냥 여기서 딱 정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이렇게 탁 나가는 애들이 그게 가장 문제예요. 갑자기 탁 나가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따다다다다다 팍 나가는 그게 있어요. 지금은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돌릴 일도 없이 늘 가는데 딱 올린 다음에 띠띠띠띠가다가 알겠죠? 예? 네? 예.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딱 올리면서 띠띠띠띠띠띠띠띠 하다가 빵! 오케이.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지만 두루두루 해보는 게 먼저죠. 마음먹은 대로 쉽게 공이 가지가 않습니다. 타석에 등장한 수지 박찬 초고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한껏 높은 공에 힘껏 배트를 돌려보지만 파울입니다. 됐어? 됐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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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이 다 막아줄 테니까. 됐고, 넘겨. 파이팅. 형이 다 막아줄 테니 믿고 던지라는 말. 이들은 야구를 통해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우선 교대됐어요. 그렇죠. 지금 네. 보시니까 예. 학생들 경기력 어떠신가요? 감독으로서. 크리스마스랑 붙으면 크리스마스 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 예.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예. 캐치볼도 정말 자세가 좋고 예. 수비도 잘하고. 근데 지금 공이 그렇죠? 소리가 좀 다르죠? 예, 퍽퍽 소리가 나죠? 예. 깨깨 소리가 안 나고? 예, 예. 그 안정구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식구 그러니까 예. 우리 실제 쓰는 야구공하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예. 실제 아닌 소프트한 예. 그 공을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렇죠. 야구를 하니까 예.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선수들이 아직 보호 장비 같은 게 없고 그렇죠. 이제 막 야구를 배우는 선수들이 예. 다칠 수가 있잖아요. 뭐 꼭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유리창 깨질까 봐 또는 유리창. 뒤로 넘기면 동네 아저씨들 차 또 부실까 봐 그런 것도 있겠죠 하는 소리죠.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네요. 네. 제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네. 우리 뭐 맨날 유리창 갈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거죠 뭐. 아시는 선생님이신가요? 예예. 예. 제가 왜 그러면 이제 지가 일단 야구를 좋아하니까 저런 거예요 사실. 야구 좋아하시고 야구 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 정말 잘합니다. 아 노기 형이 진짜 야구 잘해요.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옛날 테니스 선수였어요. 아 테니스 선수. 제한테 낮은 볼. 제한이요 선생님이라고. 아 네. 노 선생님한테 낮은 볼 던지잖아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 걷어올리는. 걷어올리는 게 끝내줘요. 하지만 높은 공 던지면 이제 땡땡 굴리죠 제가. 그거는 이제 사부 감독의 관점이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1, 2학년 위주의 그렇죠. 수업 시간이 예. CA 시간이 1, 2학년 위주고 3학년들은 이제 자습. 예, 자습을 한다든지 근데,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예. 근데 과연 자습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장MC의 학창 시절 무용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아쉽다. 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좀 부족하다. 뭔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동아리 만드신 선배 형들이 네. 장비 같은 거를 많이 구입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장비 같은 부분 이제 저희가 부족한 것만 사고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저희 야구 인프라가 좀 우리나라가 야구 인프라가 좀 약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이 많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곳. 네, 학교 체육. 어이구. 학교 이제 운동장도 저기 뒤에 백네트도 없고요. 그렇죠. 네, 공도 많이 잃어버리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장 특히 야구장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어때요? 야구 하면서 이런 게 아쉽다.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웠던 거 혹시 저희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거나 이런 인프라 이런 게 문제. 지원 중인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 공이나 이런 장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고 최대 준비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자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니 저 야구하고 싶습니다. 최대도 가고 싶습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선수들은 경기 내용을 복기해 봅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건강해짐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소중함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함께함에 얻을 수 있는 팀워크와 대인관계를 깨달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야구는 대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빈 KBO 실행위원과 노용기 감독 간의 징검 캐치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파워풀한 피칭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오연기 감독의 행가래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야구를 통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대해봅니다. 야구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야청건대. 네.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서원고로 왔습니다. 네. 조용민 변호사님께서 전체적인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예. 아, 제가 정확히 8년 전에 미국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주무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미국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 시설이지만은 적어도 그 열정만은 정말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설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열심히 클럽 활동을 자주 하고 싶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클럽 활동하는 거로는 이 28 청춘들이 그렇죠. 예, 아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장비 문제인데 다행히도 서원고등학교는 주변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네. 좋은 장비 비교적 준수한 수준의 장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아마 대부분 클럽 팀들이 야구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아마 팀 운영하기 충분한 수준의 장비를 갖추지 못했을 것 같고요.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그 서원고등학교가 연습 경기를 하는데 안전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아 28 청춘 팔팔한데 예. 안전구 웬 말이냐? 우리는 하드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클럽 활동이니만큼 그럼요. 안전과 뭐 조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보니까 예. 아까 보니까 그 두 선수가 데드볼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아주 세게 맞았는데도 예, 아 그냥 그 헬멧이 돌아갈 정도였는데 예. 웃으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어머니들 걱정도 덜 하시고 예. 저도 학부모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애가 맞고 들어오면 사실 안 좋거든요. 근데 아 저 정도면 괜찮다 싶더라고요,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직접 경기를 하는 선수하고 예. 주변에서 경기를 보던 선수들이 보던 학생들이 예.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구가 필요했던 예. 거죠. 예. 그리고 안전구가 사실 비거리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운동장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차 예. 깨지죠. 좁은 운동장에서 야구하기에는 사실 뭐 여러모로 장점이 있죠. 예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선수들을 만나서 좀 인터뷰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서원고를 보면서 우리가 야청건대에서 예.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안전구 괜찮아요. 저는요. 안전구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예. 자, 그리고요. 아 공간 확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야구장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대부분 운동장들이 축구장에서 야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클럽들이 그렇죠. 축구장에서 야구하기 때문에 예. 불규칙 바운드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안전구 써도 맞으면 그렇죠. 예, 데드볼 맞고 나면 기분 좋지만은 타구에 맞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죠. 예.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 관심입니다. 주위에 그 우리가 직접 야구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관심. 근데 저는 참 아까 조영민 변호사한테 놀랬던 거는 자기가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직접 줍더라고요. 서드 쪽에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기본이 됐다. 나랑 좀 틀리구나. 인간적으로. 바운드가 나면 학생들 다칠까 봐. 난 입으로만 애들 위해 주는 척하지만 그렇죠. 저 사람은 몸소 그걸 줍더라 이거죠. 앞으로도 우리 야청건대는 이렇게 매회 예. 학교 내지는 이 클럽 야구 팀들을 찾아서 예. 저희가 만나서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저희도 한정적이지만 그렇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예.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확산을 시켜서 예. 결국은 인프라 구축이 야구장 예. 야구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을 구성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저희는 물론이죠. 그래서 부탁드릴 거는 이런 걸 좀 KBO에 좀 건의해 주면 안 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야구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야청건대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원고 파이팅! 야청건대 파이팅! 서원고 파이팅! 파이팅! 야청건대 화이팅! 서원고 화이팅! 야청건대 화이팅! 서원고 화이팅!